봅시다. 오늘은 7과하고 오펜과 어법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지완료. 현지완료는 중학교 때도 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였었지? 현지완료는 우리나라말에 없다고 그랬어. 알았죠. 우리나라에 없는 편이라서 시험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현지완료의 일단 개념은 언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로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게 현지완료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지? 무슨 개념이라고 했었지? 얘는 선의 개념이다 라고 그랬어. 선의 개념. 우리 일반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다 점의 개념이야. 그죠? 근데 얘는 선의 개념이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현지완료. 그래서 현지완료의 개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형태는 어떻게 생각할까? Have PP. 또는 have 대신에 has를 써도 된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일단은 has를 써도 된다. 그래서 have PP로 나타낸다. 그 다음, 현지완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법이래 이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죠? 용법은 모두 네 가지가 있다. 용법을 알아두는 게 이제 그냥 큰 핵심인데 저번에도 한번 정리했었지만 오늘 문법 다루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법은 네 가지가 있다. 계속 그 다음 경험 그 다음 완료 그 다음 결과 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 그래서 계속을 나타낼 때 주로 나오는 게 for하고 during인가 for하고 그 다음에 since다. 그죠? 그래서 for하고 since는 바꿔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for는 동안이라고 그랬고요. since는 뭐뭐 이르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계속이더라. 경험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들은 ever, 그 다음 never.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없다, 결국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전에 해본 적이 있다. 그 다음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두 번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경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완료는 대표적인 것들은 뭐 있다고 그랬지? 막 방금, just는 단지라는 뜻만 알고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방금이란 just, 그 다음에 이미 했다, already. 그 다음에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yet까지. 이 세 개가 들어가면 완료더라. 그 다음 결과는 이렇게 공통적인 부사는 없지만 뭐 무슨 내용? 뭐뭐를 잃어버렸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잃어버렸답니다. 이 뭐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쓰일 때 결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용법 네 가지를 알아주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점을 나타내는 개념. 점이요. 우리 대표적인 거 last로 시작하는 거예요. Last year, last month, last weekend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어제, yesterday. 그 다음 when. 그 다음 뭐 when이랑 똑같은 what time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ago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고 그랬었죠. 현재 완료에서는 얘네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완료인데 have pp나 has pp가 써있는데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더라. 하지만 yesterday나 last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점의 개념이긴 하지만 앞에 다만 한번 붙이면 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었지. 그게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 since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since yesterday 아니면 since last month 이렇게 써는 건 좋다라고 그랬죠. 왜? 점이었던 단어를 선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니? 그 다음 시험지도 많이 나오는 게 뭐였었어? have been to 장소와 have gone to 장소 조심하라고 했었죠. have been to 장소 have been to 장소 been to 장소 have gone to 장소 이거 두 개 챙겨 알아두라고 그랬지. have been to 장소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have gone to 장소는 가버리고 없다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두 개는 용법이 다르다라고 그랬고 have gone to는 그래서 가버리고 여기 없는 거니까 주어를 I 또는 you를 절대 쓸 수 없다. 이거 꼭 알아보라고 그랬죠. 그치? 가버리고 없는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며 앞에 상대방한테 얘기하는데 you 너도 가버리고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I하고 U는 건트랑 have 건트랑 같이 쓸 수 없다. 이 정도가 가장 큰 테두리입니다. 현재 완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좀 더는 책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현재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표현. 즉, 과거에서 시작한 게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것. 바로 뭐의 개념이다? 선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어지게 쓰는 표현으로 have been 또는 has been 형태로 쓰인다. 부정문,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도 되게 잘 돼요. 알았죠? 부정문 어떻게 쓴다? have나 has 다음에 not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가운데 들어가더라. not이 never. 그래서 have not pp 이런 형태로 써주셔야 되고 의문문일 경우에는 have만 바깥으로 뺍니다. 알았죠? 그래서 have not has 주어 pp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의문을 의문사가 무조건 다 짜먹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의문사를 제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의문의 의문이랑 똑같이 have 그 다음에 주어 pp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순서 좀 알아두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순서 이거 되게 많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have not pp 그 다음에 의문문 때는 have 주어 pp 의문사가 들어가게 되면 have 주어 pp에서 의문사가 맨 앞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꼭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I've never seen a blue sky. 여기요. 용법을 물어볼 때 항상 뭐예요? never가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얘는 뭘 나타낸다? 경험을 나타낸다. I've never seen, 나는 본 적이 없다. Blue sky,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have pp의 현재완료가 쓰였다. 현재완료의 경험 용법은 흔히 before, ever, never 두고 함께 쓰인다. 아까 정리했던 거지. 그래서 전에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없다로 표현되는 게 현재완료에서는 경험이라고 했어. 그 다음은 2번으로 봅시다. I've known him since I was a chil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 봐야 돼. Since는 뭐뭐 이를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얘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뭐뭐 이를로의 뜻일 때는요. 근데 since는 다른 뜻도 있죠. 뭐야? Because의 뜻이 있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접속사로만 쓰입니다. 알았죠? 이거 두 개는 철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지? 뭐뭐 이를로 쓰일 때는 전사, 접사 다 가는 그 다음 뭔가 때문일 때는 무조건 접속사.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 have pp가 보이는데 since가 써있으면 웬만하면 뭐뭐 이래로 해요. 알았냐? 시제가 현재 완료가 보인다 혹은 과거 완료가 보인다 근데 since가 써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해요? since는 뭐뭐 이래라는 뜻인데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썼잖아. since 이후에 시제를 봐봐. 여기 뭐 썼어? since는 과거 시제였어요. 이걸 좀 알아주세요. 됐냐? 그래서 어법 문제 잡아낼 때 꼭 잘 잡아내세요. 나는 글을 알아오고 있는데 since 언제 이래로 뒤에는 무슨 시절을 봐야 된다? since 나는 과거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이래부터 쭉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죠? since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용법이 되겠어?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니? 그래서 since 뒤에 과거 시제 이거 잊지 마. 알았지? 뭐뭐 이래로 할 때는 무조건 과거 시제 써줘야 돼. 현재완료에서는 자, I have known의 축약형이다. 알 거고요.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였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속된 상태이므로 현재완료 의미 중에 뭘 나타내더라? 계속을 나타내더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는 for, since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si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뒤에 뭘 써야 된다? 과거 시제 써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알았지? since 뒤에는 접속사로 쓰일 때 과거 시제. 다음, I would just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용법이 뭐다? 완료라는 거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막 끝냈다, 뭐를? 나의 숙제를. 이제 막 숙제를 끝마쳤다는 완료의 뜻을 나타내기 써있죠. 완료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 완료 시에 have finished가 쓰였다. 현재를 시점으로 하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며 부사 just는 뜻이 뭐라고 해? 방금. 막이라는 뜻이고 주로 쓰이는 거 아까 정리해드린 just yet already 얘네 들어가면 뭐더라? 무조건 완료돼.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얘네 세 개가 보이면 완료를 찍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은요 4번 가볼게요. 여기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던 have been to입니다. J는 3인칭 단수라서 has를 썼고요 been to 다음에 장소예요. J는 원단에 가본 적이 전혀 없다. 뭐라고 해요? 내 거예요. have been to 장소는 뭘 나타낸다? 경험을 나타낸다. 이제 오지 마시고 has been은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이며 have와 과거 사이에 never 써서 부정형이 되었다.
아까 have gone to는 또 뭐라고 그랬어? 가버리고 여기 없다의 뜻이라고 그랬어. 가버린 상태가 계속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have you ever seen ever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더라? 경험이더라. 너 전에 영화 본 적 있니? ever, before까지 묻어봐야 돼. 그쵸? 그래서 완전한 경험이죠. never, 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세 번 해본 적이 있다, 네 번 해본 적이 있다 등의 부사, 부가 현재 완료하고 있으면 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뭘로 되는 딱형.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용법이야. 알았죠? 용법. 그래서 용법을 꼭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됐니? 그러면 바로 뒤에 장을 넘겨가지고 현재 완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아까도 얘기해 본 것처럼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줄 때 사용한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낸다. 현재까지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알았죠? 과거에 있던 사실이 지금까지만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다. 현재 완료는 have pp 혹은 has pp 형태로 쓰이는데 이때 have는 조동사로 쓰인 것이다. 조동사로 쓰인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have pp에서 얘를 조동사로 보는 이유가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낙붙일 때 이해하시면 되게 좋아요. 알았죠? 얘를 조동사로 보니까 낯을 붙이면 어디다 붙여야 돼? 조동사 can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다가 낯을 붙이지. 그러니까 얘도 낯을 붙이면 여기다가 낯을 붙이고 그 다음 의문문일 경우에도 얘를 조동사로 보면 얘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 거야. 그래서 hav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나오고 그 다음 pp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도 편하죠. 그죠? 그래서 have, 주어, pp로 써 의문문인데 그래서 조동사로 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긍정문 가봅시다. I have finished. 축약형입니다. 이게 I가 되는 거죠. 그죠? 난 나의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되고, 부정문 갑시다. not 쓰면 되고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not 위치 알아주셔야 돼요. have하고 pp 사이에 not 썼습니다. 왜? have를 조동사로 보거든. 그 다음, 축약형은 haven't입니다. have에다가 not 붙인 거, haven't. 두 개 똑같은 데요. 그 다음, 의문문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have나 has를 뭘로 본다? 조동사로 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동사를 바깥으로 빼면 되니까 have나 has, 주어, 그 다음에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는 그녀를 도왔니? 그 다음 have의 형태님 똑같고요. 짧은 답변이요. 줄여서 얘기하는데 긍정문일 때는 has는 he has, 혹은 I일 때는 I have, 뒤에 pp를 쓰지 않습니다. 알았지? no 다음에는 hasn't, 나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ave, pp, 그 다음 has, 아니 has에다가 not, have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인데요.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 비교 대조입니다. 현재 완료는 내가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 이건 선의 개념이라고 했지. 단순 과거 시제는 무슨 개념이다? 이건 점의 개념입니다.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만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고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만약에 대화를 할 때 단순 과거 시제를 얘기했다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데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근데 현재 완료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데? 라고 물어보는 건 바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차이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선의 개념, 점의 개념을 꼭 알아주세요. 자, 해볼까요? I went to the theater yesterday. 나는 어제 극장에 갔다잖아. 어제입니다. 어때요? 점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딱 써있죠. 시제는 그래서 무조건 뭘 써줘야 돼? 과거 써줘야 돼. 어제 극장에 간 거고요. 지금은요? 지금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선의 개념이 아니라 점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I have been to, have been to the theater. 나는 극장에 다녀와 본 적이 있다. 세 번이요?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어. 현재를 위해서 경험을 나타내지. 한번 보자. 나는 극장에 지금까지 세 번 가봤다 라고 써있고 과거 시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만을 나타내는 반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점의 개념이에요. 과거는 점. 현재완료는 과거의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yesterday, ago, last, when 등의 표현밖에 쓰이지 않는다. 얘기했었죠? 그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해 준 거. 자, when 하고 똑같은 what time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what time도 안 돼요. 얘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얘도 안 됩니다. 알았죠?
근데 어구도 지나간 거 얘기하는 거잖아. 뭐뭐 전에라는 뜻이니까 얘도 안 되지. 근데 누구? yesterday하고 last year 시작되는 거 뭐가 붙게 되면? since가 붙게 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 됐어? 그건 이제부터 마세요. 그래서 함께 쓰이지 않는다. 여기도 did you visit Busan in 2018 이렇게 돼 있네. 인 연도 나오면 무조건 시제는 과거 써줘야 됩니다. 인 연도는 무조건 과거. 왜? 2018년만 얘기하는 거잖아. 너 2018년에 부산 갔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인 연도가 나와 있는 게 현재 완료를 쓰면 그건 틀린 문장을 먼저 잡아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인 연도는 무조건 뭘 나타낸다? 이건 무조건 과거.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Have you visited Busan in 2018?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요? 안 된다고 해요. 인 연도 다음에 Have랑 같이 쓸 수가 절대 없다. 틀린 문장이야. 됐어? 그래서 어쩔 때 현재 완료 문장이 완성되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현재 완료의 용법도 보겠습니다. 내가 용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거야.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뭐라고 그랬어? 현재 완료 1번부터 5번까지 깔아버리고 다음 중 다음 나머지가 다른 용법을 그거 골라낼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가보자. 에버 닦고는 순간 뭐라고 해? 경험이라고 해. 너는 본 적이 있니? Such beautiful flowers.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있니? 그 다음 저스트를 닦고는 순간 바로 뭐라고? 완료를 나타낸다고 그러지.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는 잃어버렸다네. 저스트는 원래 완료인데 막 방금 잃어버렸던데 이거는 잃어버렸다잖아. 잃어버렸다를 딱 보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결과물이야. 알았죠?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 저스트 뭐 완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잃어버렸다 하면 무조건 결과야. It has rained.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인 거지. 그치? It은 has잖아. It has rained. 비가 오고 있어요. Since. 언제 일을 해요? 여기요. Last 써도 된다고요. 뭐가 있으면? Since가 있으면. 왜? Since라는 단어는 정이었던 단어를 선으로 만들어주니까 since 괜찮다. 그리고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이래로 쭉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계속을 나타냅니다. I haven't finished the homework. 그 다음에 예시문이네. 뭐요? 완료겠네요. 그죠? 나는 끝내지 못했다. 숙제를 아직까지. 됐어? 아직 끝나지 못했다. 그래서 뭘 나타낸다? 완료를 나타낸다. 내가 지금 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문제 풀면서 왜 이 용법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 보겠어.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시간 표현을 봅시다. Have you ever 경험, never 경험, before 경험 됐나요? ever는 긍정문에, never는 부정문에 사용하며 그 위에도 before, often, once는 바로 함께 쓰일 수 있다. 뭐예요? 경험이죠. 그죠? 경험. 그 다음 완료. 완료는 누구요? Just, 아, 방금,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yet, 아직, have you talked to him ye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일 때는 벌써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정문일 때는 yet은 아직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의문일 때는 벌써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보세요. 벌써. 뭐 벌써라고 하셨어요. 벌써입니다. 벌써. 알았죠? Have you talked to him? 그거 벌써 얘기를 나눴니?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 해설을 가볼게. 완료법은 주로 just, 막, 이미, 아직, 혹은 벌써, finally, 마침내 등과 함께 쓰입니다. Already는 have와 pp 사이에 이거 위치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Already는 have하고 pp 사이 위치. 그 다음 긍정문에서는 뭐예요? 벌써의 의미로 그 다음 yet은 부정과 함께 쓰일 때는 아직의 의미 문미에 붙여서 사용해요. 이건 문미 문자 끝에 붙인다는 얘기죠. yet은요 사용하며 의문문에서는 벌써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already라는 뜻이 똑같은 때가 있네. already가 긍정문에서 그 다음에 yet이 의문문에서는 뜻이 두 개 다 벌써의 의미로 just 어디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방금 마음 몸에 Have not pp yet. yet을 어디에 쓰인다? 문미 마지막에 쓰인다. 그 다음 have already pp. already도 어디 들어가더라? 가운데 들어가더라. 그 다음 have pp already. 주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것도 쓰긴 쓰는데요. 주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 have pp yet. yet은 문미에 쓰이죠. 그죠? 그 다음 계속이요. 계속의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since하고 for라고 했는데 아까도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그랬지? 두개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 알아두셔야 돼. Since는 뭐뭐 이래로, for는 동안입니다. I have lived here since January. 1월달 이래로,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는 has to smoke the for 면서 한 달 동안이 되는 거죠. 그치?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지 않았다. 그 다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쭉 이라는 의미 나타내서 뭐더라? 계속으로 나타낸다.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얼마나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있니? 알고 지낸 지 얼마나 오래됐니? 라는 뜻이지.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For는 동안이더라. 그 다음,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 라는 뜻이다. 두 개 바꿔 쓸 수 없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요. 여기 불규칙 동사 별 앞에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영어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라서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알았죠? 일단 지금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쭉 여기 내가 봐. 여기를 가려해서 앞에 동사만 냅두고 그래서 내가 요거를 맞추겠는지 하나씩 내려가 보세요. 알았죠?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그 단어만 체크를 하세요. 알았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한번 해봐. 불규칙 변화하는 걸 실험 문제 서술형으로 많이 내지만 객관식으로 볼 때는 스펠링을 잘못 써가지고 일부러 잘못 써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틀린 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것만 외우시면 되잖아. 그치? 틀린 것들만 체크하시기 바래요. 확인 다 했어요? 틀린 거 있었어? 없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있죠? 문제 풀고 최종 한번 해보세요. 여기요. 뭘까?
스트레칭을 오래 해보세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갑시다. 현저리로 어법에서 정보를 준비해. 알았지? 시험 문제 이거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거 7과에서 두 번째 거 갑시다. 이 투부장사인데요. 바로 가주와 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슨 우리 뭐라고 그래? 가짜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해요. 알았죠? 그래서 진짜 주어가 긴 상태에서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고 이 보내버린 대신에 진짜 주어 자리, 길었던 자리에 뭘 쓴다? 있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얘는 빈칭 주어랑은 좀 달라요. 우리 날씨, 시간, 요일, 시간, 뭐 명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뭐 그런 것들은 빈칭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가짜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이하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주어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가 긴 거를 실어서 쓰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 자리에 디스나 됐어 놓고 맞나 틀냐 물어봐요. 됐어요? 그거 잡아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형태는 내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지?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 초보자동사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그래서 얘는 가주어 얘는 동사, 그 다음 보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가 바로 뭐다? 진짜 주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버리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진 않지만 한 가지 또 참고를 알아두시면 뭐도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뭐도 대절도 올 수 있습니다. 대주어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진짜 주어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아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투 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써도 됩니다. 알겠어? 써도 돼요. 알았죠? 투 부정사 나왔을 때 무조건 이 형태를 써주라는 얘기 아니야. 알았지? 자주 보지는 않지만 투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보게 될 겁니다. 알았지? 문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 됐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 써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투부정사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가짜 주어 있을 주어 자리에 쓰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물을 문장으로 뒤로 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네. 투부정사 말고 누구도 있어? 우리 동명사도 있지. 동명사는 얘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동명사는 이 주어 자리 온 경우 얘기하는 거야. 동명사는 한 단어죠. 얘는 단어 하나 말이야. 근데 투부정사는 어때? 단어가 두 개지. 영어 쓴 놈들은 얘도 길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뒤로 보내는 거야. 됐냐? 예전에는 동명사도 가져와 써가지고 보내긴 했었는데 요즘은 동명사 그냥 주어자리 다 씁니다. 알았죠? 됐어? 자, 그러면 형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져와 진주는 어렵진 않습니다. 투부정사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인자리에 딴 거 써놓고 만약 진짜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해석해보시면 알거든요. 여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1. 비동사,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됐어? 그래서 It is difficult, 어렵다. 뭐가? To work on earth. 지구에서 걷는 것은 어렵다. 여기 이게 가주어, 동사, 그 다음 difficult가 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지. 어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걷는 것이 어렵다. 됐어?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To work on earth is difficult. 원래 이 문장이었다. 근데 진짜 주인 투부정사 이하를 뒤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가짜 주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쓰지. 그치? 그랬으면 이거 안 배울 텐데. 이제 진짜 주어인 to work on earth를 대신하는 가주어로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해석 안 합니다. 알았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패턴 계속 반복되지.
1. 동사, 형용사, 보험, 그 다음 첫째 보세요. 네. 어렵다. 뭐가? To fix a bike.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어렵다. 이슨 형식사 쓰인 가짜 조어이고 to 부정사 쓰인 to fix a bike가 진짜 조어이다. 진조인 to 부정사어가 너무 긴 경우 그 자리에 가짜 조어 있을 수고 진짜 조인 to 부정사는 문장의 뒤로 보낸다. 형태도 똑같죠. 1. 형용사 보 형용사 보 2. 동사 형용사 보 to 부정사이라 진짜 조어 좋아 뭐가 to eat a lot of vegetables 채소를 많이 먹는 건 좋다. 요구하는 것은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가주어 진조어라고 했어. 이슨 가짜 주어 to eat a lot of vegetables가 진짜 주어이다.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얘도요. eat 비동사 형용사 보어 그 다음 to 부정사 to take a walk 산책하다가 take a walk죠. 그죠?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좋다. 드니 형태네. 그 다음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조심해야 돼? Exciting이 아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Exciting 쓰시면 안 돼요. 가짜 조 20이요. It is exciting. 흥미진진하다. 뭐가? To think about. 생각하는 게. All the new things. 그 모든 새로운 것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흥미진진하다고 했어요. 진짜 조어가 여기라고 했지. 이 자리에 Exciting 쓰시면 안 됩니다. Exciting은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의미상의 조어가 감정을 일으키게 되면 이기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아닌지인데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아닌지 써줘요. 그냥 이슨 가짜 조어 To work a dog이 아, 진짜 조어 있다. 뭐 워커도 왜요? 잘못됐네요. 그치? 다르지. 갑자기 왜 개를 걸어. 그치? 아, 걔를 왜 산책을 시키냐? 가조와 진조 구문으로 주어가 긴 경우 가조에 있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 문장은 요거였다. 글 쓴 사람이, 책 만든 사람이 졸았어요. 알았죠. 자, 가조와 진조가 나와 있는 부분 좀 펴볼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넓어 봅시다. 얘들아, 그 뭐야, 문제의 비중은 현저하려고 훨씬 더 세. 알았지? 현저하려고 무조건 시험지 나올 거야. 현저하려고 고등학교 가서도 꼭 알아야 돼. 근데 참고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이거 무슨 용법이냐 물어봐. 아니, 그건 시험지 나오잖아. 중학교 때 시험지 무조건 있지. 여기 있네요. 가져와 진짜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패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어떻게 해요? 1. 비동사, 형용사. 얘 이제 뭐로 쓰이는지. 보호로 쓰이고 투부정사. 그래서 가주어, 그 다음 동사, 보호, 그 다음에 여기 투이어가 진짜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형태가 대부분이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슬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슬 해석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치? To watch funny video.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는 건 즐겁다. To answer all the questions.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쉽다. To keep a promise of them.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뒤에 진짜 조어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어마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아까 얘기했어. 왜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지 중요한 정보를 문장에 뒤에 위치시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는 청정사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형식 주어 is을 두어서 중요한 정보가 뒤에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이때 청정사는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뜻의 명사 역할을 한다.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가주어 is은 주어를 대신한 역할, 자기가 찾아온 거야.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가주어 is은 문법상 주어 자리를 채운 역할을 할 뿐 특별한 뜻을 가지 않는다. 자리가 비니까 쓰는 거야. 알았죠? 1. 그 다음 얘는 중요하네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이건 중요하지. 잡아. 가짜 주어인 1. 가짜 주어지만 주어자를 찾아보잖아. 진조인 투부정사 위에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진짜 하는 놈 의미상의 주어 해석상의 주어라고 얘기하거든.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for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왜? for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격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 위치시킨다.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시험에 이제 주로 뭐가 나오냐면 it for two 구문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얘는 좀 특수한 구문이라서 고등학교 가서나 아니면 중학교 때 서술형을 나오게 된다면 if for two가 나오면 그 문장은 반드시 받아야 돼. 왜냐하면 it은 가짜 주어잖아.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야. 투부정사 이하가 바로 뭐냐면 진짜 주어야. 한 문장에 주어가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지. 그치? 그래서 if for two 구문은 명작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시험지 되게 좋아.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for me, 가운데 있는 for me 이가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 잠깐만. 어렵 때 뭐가? To solve the problem by myself. 홀로 그 문제를 푸는 건 어렵단데 누가 푸는 거야? 내가 푸는 거야. 꼭 써줘야 된다. 왜? 요거 하는 놈을 써줘야 됩니다. To solve 합니다. 만약에 써주지 않으면 이게 이시 이건 비인칭 주어 그러니까 형식상이죠. 가짜 주어니까 누가 문제를 푼 건지 써주고 싶으면 4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혼자서 그 문제를 푸는 건 어렵다. 누가 푸는 거야? 내가 푸는 거야. 그 다음 It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데 누가? 내가? 라고 의미상의 주어 써줘. 맞나요? 다음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예외인 게 나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설명을 되돌아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있고 5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선생님 그럼 5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얘가 예외인데요. 두 개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외인데 여기 예외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문장의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 for가 아니라 of를 써줘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경우도 받으셔야 됩니다. It's very generous. generous는 관대하다는 뜻이죠. To say so.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매우 당신은 관대하시네요. for 쓰시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얘 때문에 그렇다고요. generous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for 대신에 of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뭐 있냐? 우리 다 알아. 친절하다, 멋지다, 뭐 똑똑하다, 용감하다, 띨띨하다, 멍청하다, 주의 깊다, 사려 깊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썼을 때는 of를 써줘야 됩니다. 친절하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예의 바르다, 정직하다, 멋지다, 똑똑하다, 관대하다, 바보 같다, 바보 같다, 무례하다, 부주의하다. 이게 다 뭔데? 이 단어들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왔었을 때 for가 아니라 of를 써줘야 돼. 선생님 그래서 지금도 외우고 있거든? It is kind of you. It is kind of you. It is kind of for가 아니라 of you. 됐어? It is kind of you. 그 다음 투부정사 뭐뭐 하는 거 보니 당신은 참 친절하군요. 이 뜻이요. 됐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예외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흔히 of를 쓰는 경우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는 다 for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of 나오는 형용사들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 똑똑, 현명, 띨띨, 바보 같아, 뭐 이런 것들. 했냐? 그런 거 나왔을 때 용감하다, 부주의하다, 사려깊다 이런 것들 나왔다. 됐어요? 아래 워밍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채점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럼 작업을 했다가 우리 8번 한번 법 들어볼게요.